올해 신체손해사정사에 2차에 합격한 강동완이라고 합니다. 솔직히 아직도 좀 믿기지 않고요. 솔직히 계속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어요. 솔직히 이게 나중에 불합격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. 그 정도로 너무 믿기지 않고 너무 좋고. 또 제가 어쩌면 올해 동차인데 이렇게 쉽게 땄다고? 그냥 또 그렇게 못하겠네요. 약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. 진짜 좀 짧은 기간에 땄는데 어쨌든 이 자격증이 또 보면 남들한테 또 인정받는 자격증이니까 그만큼 제가 또 인정받는 기분이어서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합격 혹시 제가 뭐 기억력은 조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력이 좀 딸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올해 이제 휴학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 올해 나이가 제가 27인데 27년 인생상 진짜 1년 동안 공부 가장 열심히 한것 같고요. 진짜 밥만 먹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짜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 형님들이 계시는데 그 형님들 도움이 진짜 큰것 같고 학교 비법이라고 하면 저는 스터디를 진짜 추천하고요. 스터디를 해야 이제 좀 이해력과 이런 게 빨리빨리 향상되니까 앞으로 또 준비하실 분들은 스터디 꼭 구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인스TV에서 들었던 게 뭐냐면 이 같은 수강생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데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서로 힘내서 하자고 으쌰으쌰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합격해서 한다는 게 좋았고 뭔가 경제의식이 크게 없더라고요. 여기 학원 수강생들은. 그리고 강사분들도 친근하시고 또 커리큘럼도 체계적이고 그래서 진짜 인스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올해 시험 보면서 느낀 건데 뭐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시험이지만 주관식이어서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붙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팁을 또 하나 드린다면 약간의 진짜 충실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불이탄 문제 같은 것도 준비할 수 있는 대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진짜 막 설렁설렁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간절한 사람만 붙는 것 같거든요.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.